저기 전화 한 통만 끝나고 내가 전화 받을 시간이 저기 요때밖에 안 돼가지고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조용히 있어. 갈게. 조용히 있어. 예. 하지만 여보세요. 이 경미 씨. 예? 안 들려요? 공장 기계 소리가 너무 크다고? 여보세요. 아, 좀 조용히 좀 해. 다 잘하는데.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. 그것도 이장님 댁에서 그날도 전화 통화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. 지금 뭐라 그랬어요, 연락지? 별 말 안 했는데요. 그냥 경미 씨가 청통해서 귀엽다고. 내가 청통해요? 아니, 솔직한 얘기보다 날씬한 건 아니. 어머나, 진짜 어이없다. 여자들이 통통이란 말이 얼마나 민감한 줄 알아요? 아니, 그래도 통통한 건 통통한 거지. 됐어요. 아유, 진짜 잠을 해쉬어. 경미 씨, 다시는 안 그렇지. 아이고, 이거. 이러세요, 이러세요, 이러세요. 전화 다 했어.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요? 경미 씨가 미친 것 같아요. 나 이거 가봐야겠네. 어? 어디요? 서울이요. 지금? 예, 경기로 열심히 달리면은 내일 한 오후쯤에는 서울에 도착할게요. 얘는 서울에, 경운기로 서울에 어떻게 가? 아니, 오케이요. 그렇죠.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가만 있어. 이거는 좀 기다려요. 아무튼 지금 가요. 그렇게 다급하게 경운기를 몰 서울로 향한 이게 이제 경운기죠? 약간 차가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. 아이고 어이구. 오. 이장님 말씀드린 거 서울이 그리 하여 하시는 것 같아. 유턴했다고 서울을 포기해. 아빠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사랑의 눈이 제가 태어나면 딸을 놓고 어디서 쉬고 있어? 밖에 나가서 일이야! 이게 조금 뜨고 안 했다. 가다가 지나갔습니다.